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for에도 else를 쓸수 있는데요. 물론 while에도 쓸수 있습니다. 원래 else는 조건문에서만 썼는데 for에도 쓸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for else 또는 while else 이건 내용적으로 어차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두 개를 소개만 하고 주로 for else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for else를 쓸때 기본 사용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이 무엇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제는 m이라는 변수에 997이 들어있고요. for 문에서 range 2부터 m까지 해서 이 m이라는 숫자가 n으로 나눠지면 프라임 넘버가 아니다 하고 브레이크를 씁니다. 그리고 if의 else가 아니고 이 else는 for에 속해 있는 else거든요. 요 else는 for else는 첫 번째 조건이 for문 안에 브레이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else를 브레이크가 존재해서 else를 만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for가 종료되는데 브레이크로 종료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range 2,m을 모두 다 실행하고 종료했을 때가 else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했는데도 if 문을 만나서 브레이크로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이 숫자는 프라임 넘버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for else를 씁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볼게요. 지금 이제 이번에는 프라임 넘버 확인하는 건데 for 문을 하나 더 써봤어요. 1번 for, 2번 for를 써서 그래서 첫 번째 for에서 range 11,20이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11부터 12, 19까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11일 때 i가 range 2,i까지 해서 j를 변수로 써서요. i를 j로 나눠지 i가 j로 나눠지면 j의 배수죠. 그래서 브레이크로 끝내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11은 들어가면 11은 안 나눠지잖아요. 2부터 10까지가.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지 않고 2번 포가 끝난 다음에 2번 포가 정상적으로 끝나서 소수라고 찍힙니다. 이렇게 찍히고 나면 다시 1번 포로 가서 12를 확인하게 되죠. 근데 12는 처음부터 2로 나눠지니까 2의 배수다라고 하고 브레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13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11부터 19까지 숫자들의 소수인지 아니인지를 확인하는 코드를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다음 예제를 볼게요. 지금 앞에 있는 for else는 while문으로 다 바꿀 수 있는데요. while문으로 바꾸게 되면 n 값을 2로 여기다가 저장하고요. while n이 n보다 작을 때까지 나눠주고 나눠지면 프라임이고요. 그리고 프라임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하고 나눠지지 않으면 n의 값을 1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while에 붙어 있는 else는 브레이크로 while이 끝나지 않고 while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끝났을 때가 이 else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for else나 while else가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아무래도 for문이 조금 더 코딩 줄수가 짧기 때문에 for문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while else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요. n이 3이고요. n이 0보다 클 때는 while문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아요.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값이 0이면 브레이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하면 while 문이 종료되겠죠. 이 else는 무슨 뜻이겠어요? 브레이크로 끝난 게 아니고 n이 0보다 작은 값을 만났을 때 끝나면 그러면 3부터 0보다 작을 때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네 번의 인풋이 입력되었다. 이거를 0이 아닌 값으로 네 번을 입력받았다라고 메시지를 띄워줬습니다. 연습 문제를 볼게요. 리스트 넘에 1, 3, 9, 2, 11이 들어있고, 이 리스트에서 12보다 큰 수가 있으면 그 수를 보여주고, 없음은 없다고 확인하는 푸드를 포엣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코드를 볼게요. 그 1, 3, 9, 10, 9, 2, 11이 들어있고요. 9, 2, 11이 들어있고, 포문에서 이 리스트에 있는 거한 개씩 읽습니다. 읽어서 이 값이 12보다 크면 12보다 큰 수를 발견했어. 이제 끝내. 하고 브레이크를 써주고요. 그리고 요 브레이크를 만나지 않게 되면 for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이거 다 해봤는데 브레이크를 안 만났으니까 12보다 큰 수는 없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오늘 강의에서는 for else, while else를 봤는데요. for else나 while else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반복문 내에 브레이크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에는 for else나 while else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아까 여러분 예제 보신 것처럼 prime number 확인하는 코드는 for else를 쓰면 훨씬 짧아지거든요. 그게 장점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질문을 해볼까요? for else 문은 어떤 조건일 때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while else도 for else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하지 못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for else와 while else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